관악구 관악IC 부근에는 신림 공영차고지 공사가 한창인데요. 집중호우가 올 경우 빗물을 담아두는 저류조 기능도 하게 될 이곳을 오세훈 시장이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주영 기자입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신림 공영차고지. 지하에는 빗물을 담아두는 저류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이곳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2025년 12월, 그러니까 내후년 겨울이 돼야 이 저류조도 그렇고 버스 공용 차고지도 그렇고 완성이 되는데, 이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를 이용해서도 비가 오게 되면 충분히 저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림 공영차고지 상부와 지하 1층에는 버스 1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지하 2층에는 빗물 3만 5천 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가 만들어집니다. 현재 텃파기는 마쳤고 전체 공정률은 약 48%입니다. 올해부터 완공 전까지는 부지 전체가 빗물 저류에 쓰여 청룡산에서 내려오는 노면수를 최대 6만 톤까지 저류합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95mm 이하일 때는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도림천으로 빠지고, 그 이상으로 비가 올 때는 저류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시간당 95mm 이상의 강우 시에는 도림천으로 바로 유입이 되지 않고 이 물들이 이 저류조로 유입이 되게 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이어 실린 빗물 펌프장을 찾아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갑자기 많은 비가 올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